언니의 따끈따끈 독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재밌는 경험을 얼마 전에 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내가 뭘 올렸냐면은 내 비포 애프터 다이어트한 사진을 올렸어요. 이제 몇년 전에 그때도 내가 운동을 했었거든요. 운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투실투실 해요. 막 근육도 하나도 없고. 근데 요번에 막 근육 딱 생기고 뭔가 다부지게 생긴 몸매를 탁 사진으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 난리 댓글이 400개가 넘게 달렸는데 나 그렇게 많은 댓글을 인스타 하고 나서 처음으로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 댓글에 많은 게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게 무슨 그렇게 존경받을 일이여. 내가 그렇게 좋은 강의 영상 올려도 그렇게 댓글 20개 달리고 그러더니만 세상에. 이번에 다이어트 사진으로 내가 이제 강의를 계속 해야 되나 고민을 다 했다니까요. 아우, 진짜 섭섭하더라고. 내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사진 2장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막 뭐라고 그러냐면 제일 많은 댓글이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알아요? 내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선생님, 너무 존경해요. 뭐라 존경받을 얘기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막 정말 댓글의 반이 다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아우, 이게 뭔 일이여 하고 조금 의아해하다가 한가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자 봐요, 댓글 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누굴 존경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내 손으로 이렇게 존경합니다 이렇게 썼다라는 건 진심 아닐까? 그 진심으로 존경을 하나 보다. 그럼 뭘 존경해? 아, 이렇게 변한 모습을 존경한다기보다도 그들이 그 과정을 아는구나, 얼마나 힘든지 아는구나, 다이어트하는 과정이. 아, 그걸 봤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다이어트에 대해서 세 가지 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독이 있어야 다이어트는 할수 있어요. 첫 번째 독. 다이어트는 독종해야 됩니다. 정말 내 친구들이 이번에 살 뺐을 때, 어우, 쟤 어떡하면 좋아? 막 이렇게 하면서 나 독종이라고 다 난리가 났거든요. 뭐가 독종이었냐면 이거예요. 아침에 운동을 가잖아요. 운동을 가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40분은 뛴단 말이죠. 근데 내가 새벽 시간에 강의가 있어서 운동을 못갈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스케줄이 바쁘면.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밤 12시에 헬스클럽 다문 닫았잖아요. 그러면 운동화를 신고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지필실 근처로 해갖고 저쪽 천변으로 해서 계속 뛰었어요. 그래서 그날의 칼로리를 다 소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운동을 못하면 밤에라도 반드시 채워 넣었다는 거죠. 그게 제가 100일 동안 운동을 하면서 철저히 지켰던 거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깜짝 놀래요. 일하다 말고 밤 11시에 운동화 신고 뛰어갔다 땀 쫙쫙 흘리고 와서 또 일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나와의 약속을 반드시 독종처럼 지켜야 되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독서를 해야 돼요. 이게 독세개 시리즈예요. 독설, 누구한테 독설을 하느냐? 나한테 스스로 독설을 퍼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약에 맛있는 거를 보면서 계속 먹고 있으면은 나를 막 때려야 돼. 보지 마, 보지 마. 저런 거 보지 마. 그 다음에 막 부대찌개 국물이 내가 다이어트 할때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부대찌개였어요. 부대찌개 국물을 너무 먹고 싶어. 그러면, 야, 그런 생각 하지 마. 내가 나한테 막 독설을 해야 돼요. 저는 아몬드를 먹을 때 개수를 세면서 먹었거든요. 왜냐면 아몬드 먹다 보면은요, 막 배고프면 50개 들어가요. 딱 15개 알. 한 알이 얼마나 눈물 나게 소중한지. 요렇게 먹고 요렇게 먹고 정말 그렇게 나에게 스스로 독서를 해야 됐거든요. 아침마다 몸무게 재면서 만약에 0.5kg 늘었어. 그럼 야, 도대체 뭐한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사실은 다이어트 하는 내내 나를 격려하는 말도 했지만은 나의 스스로에게 내가 잘못된 길을 갈때 스스로 내가 꾸짖고 독설하고 이런 걸 반드시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독학입니다. 다이어트는. 왜냐하면 몸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다리에는 원래 살이 없어요. 그게 어디냐면 배등 쪽에 나는 살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요. 내가 끌리는 음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식습관, 언제 밥을 먹느냐는 시간도 다 다르고, 이전에 먹었던 것도 다르고, 내가 빼고 싶은 킬로그램도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필라테스 요가를 좋아한대.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뛰는 거 너무 싫대. 어떤 사람은 러닝머신 싫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전거 타는 거 너무 좋아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음식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 걸 들어서 참고는 하되 중요한 거 독학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독학으로 칼로리 계산하는 거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유튜브 보면 어떻게 칼로리를 계산하는지 뭐가 100g인지 모르잖아요. 난 다이어트 하면서 알았어요. 음식 딱 보고 이게 몇 g인지 알아맞추는 거. 대충 알아요. 아, 100g이구나. 200g이구나. 그러면 100g 대 100칼로리면은 칼로리가 되게 낮은 식품이고, 100g인데 500이면은, 아, 그분들이 엄청 맛있겠구나. 칼로리의 숫자가 맛의 숫자인 거 아시죠? 100칼로리인데 만약에, 600칼로리야. 그러면 그런 건 반드시 치즈케이크입니다. 그런 건 엄청난 케이크 종류로 넘어가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100g인데 막 50칼로리야. 뭐 그런 건 별로 있지도 않지만, 그랬다는 건 아주 맛이 끝났다는 얘기야. 먹으면서 토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대충 내가 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독학으로 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독학으로 철저히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살을 뺄수 있고, 매일매일 나를 내가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살뺀 후에도 내가 스스로 나를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학을 해서 완벽한 전문가가 돼야 돼요. 뭐의 전문가? 다이어트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전문가? 내 몸, 내 다이어트에 대한 전문가. 남건 몰라요. 나에 대해서만 알면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독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독종이 되라. 두 번째, 스스로 독설할 준비를 해라. 세 번째는 독학해라. 이세 가지 독이 여러분을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 겁니다. 세 가지 독 기억하세요.